이데일리온의 전문가들이 전해드리는 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영원 전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영원 전문가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알파 공략주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알파 공략주는 벳셀이라는 종목인데요. 디스플레이용 장비 제조와 항공기체 설계를 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UAM, 무인기 항공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최근 현대자동차와 함께 국책사업에 참여했던 이슈도 좀 부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점들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 보잉 CEO가 방한을 하면서 이재용, 정의선, 김동관을 만나면서 UAM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식들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주에 상한가가 한번 좀 흐름들이 나오는 모습들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거래량 줄면서 눌림목 자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지금 6,080원짜리 움직이고 있는데요. 6,050원짜리 이하권이 좀 들어온다라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겠고요. 1차 목표가는 6,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 잡아보시면서 역배열 자리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벳셀 충분히 좀 알파 공략주로서 매력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파 공략주 벳셀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정시 분할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6,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